돈이 엄청 많이 와서 눈사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안 챙겨와서 만드는 걸 찍을 순 없지만 눈, 아 뭐야 방금 전까지 또 그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많이 오네? 힘들어. 완성. 눈 고양이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나름 고양이 같죠? 인형 당근으로 조명 사러 가요. 조명을 깨트려 먹어서 택배로 시켰는데 눈이 오고 택배 거기 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배송이 엄청 밀리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어서 사실 어떤 조명인지 자세히 모르고 그냥 그 뷰티샵 같은 데서 쓰는 조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우 추워.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빨리 사러 갑니다. 조명을 샀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요. 조명을 사서 어떻게 집에 왔으니까 한번 해봐야겠죠? 생각보다 완전 튼튼한데? 내 거보다 더 튼튼한데? 아, 맞아. 판매자님께서 이것도 주셨어요. 애플 주스. 이거 가져가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음료수를 안 먹어서 옆에 슬쩍 놓고 그냥 올라 그랬는데 귀엽고 쇼핑백에 넣어주셨어요. 이게 원래 그 속눈썹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뷰티샵 같은 데서 많이 쓰는 거래요. 이게 아 이게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걸로 해도 되는구나. 이제 진짜 올해의 목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뿌셔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파괴 왕이에요. 핸드폰 필름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치우고, 이제는 핸드폰 귀찮아가지고 필름을 아예 안 갈아요. 깨져도 그냥 그대로 사는데, 올해의 목표는 진짜 제발 아무것도 부러뜨리지 않기. 일단, 밝기는 마음에 드는데, 와, 진짜 눈부시다, 이거. 이게 이제 조명 하나에 두 개가 양옆으로 달려있는 거고 생각보다 지금 밝기가 잘 나와서 이딱 가운데다가 링라이트 그걸 놓으면 될것 같아요. 오, 마음에 듭니다. 드디어 링라이트가 왔습니다. 아 맞아, 이거는 그리고 여기 카메라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삼각대가 너무 약하긴 한데 이 삼각대는 예전에 쓰던 이게 얼마짜리 조명이더라? 3만 원짜리 렌 조명 삼각대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가리가 없어요. 어머, 선이 너무 짧은데? 에? 선이 너무 짧은데? 이건 지금 최대. 와우. 어쨌든 일단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써봐야겠죠. 적응을 해서. 갑자기? 이사를 가는 심정이 어떻죠? 너무 좋지. 여러분, 저 아파트로 이사 가요. 하지만 밀렸는데 일정이 엄청나게 밀렸는데 심정이 어떻죠? 제가 오늘 이사를 하려고 진짜 늦게 일어나는 오후형 인간인데 제가 오늘 새벽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무려 이삿짐을 부랴부랴 준비하고 야, 파란불이야, 가야 돼. 진짜 이렇게 열심히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한 걸 알면서도 일찍 일어나도 이러고 있는데 진짜 피곤하네요. 쓰러들려고 왔는데 멋지나 봐. 진짜 멋지다. 나 이거 다 버리고 올라가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택배를 뜯읍시다. 요즘 코로나랑 이제 계속 눈도 오고 이래가지고 택배가 늦게 오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일주일 걸려서 온것 같아요. 손톱을 잘랐더니 테이프를 뜯을 수가 없네. 뿌빠 그 다람쥐 키트고요. 제가 이거 빨간색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파우더룸 이벤트를 통해서 이거 코랄인가 이거? 그냥 2번이라고 써있네. 어쨌든 요 다른 색깔 다람쥐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다람쥐, 이게 이번에 받은 다람쥐인데 겁나 귀엽죠, 진짜. 빨간 다람쥐에는 립이고 여기가 이제 섀도우랑 하이라이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이제 오렌지 브라운 데일리하는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핑크 다람쥐는 요런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 자주색 같은 브라운. 이거는 제가 캣핑크 서포터즈가 됐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이 컬러는 제가 눈코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 제품은 오일인데요. 캣핑크에서 기초도 나오는구나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전혀 끈적이지 않는 완전 찰랑찰랑 오일이에요. 이 색깔 되게 옛날에 그 펜두리 같지 않아요? 캣핑크 시어 뷰티파잉 립밤이라는 거를 이렇게 네 컬러를 보내주셨고요. 오늘 유튜브 영상을 찍고 택배를 뜯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바닐라코. 이거는 이제 샘플이고, 이거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포토카드가 들어있고요. 본품은 요거입니다. 바닐라코 무슨 CC크림 짠 요거 스톤브릭 쿠션입니다. 다른 사람 리뷰를 봤는데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봤고, 이렇게 스톤브릭 특유의 뭐라 그러지? 이렇게 깔끔한 패키지? 퍼프는 요런 물방울 모양. 오. 아 이거 되게 익숙한 냄새인데? 더 페이스샵 가면 나는 냄새 같은 거? 더 페이스샵 로션 중에 딱 이 냄새 나는 거 있는데? 마지막은, 아 이거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온 거. 아니 이거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큰 박스를 보내준 거야. 진생 로얄 실크 워터리 크림. 겁나 반짝반짝거리죠? 다또아님 유튜브에서 되게 좋다 그랬던 엄청 옛날에 그거, 제 기억엔 그거 같은데 그 영상을 보고서 이거 진짜 사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또 내 돈 주고 살라 그러니까 이게 네이처 화장품 치고는 조금 고가더라고요. 내 돈 주고 사기엔 약간 아까워가지고 존버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벤트 당첨이 됐네요. 택배를 뜯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일 작은 거 붓펜 타입이 아니라 요렇게 생긴 펜슬 타입 아이라이너고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 다음 눈크에서 온 거, 눈크가 아니라 미샤에서 온 거, 이거 피타씨 탄력 앰플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소개했던 거, 이거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야 돼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건데 귀여운 스티커랑 이거 브로셔가 들어있고, 얘가 이제 본품 그 페이스 클렌저고요. 약간 젤 타입 진짜 가글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칫솔인데 이렇게 뭐가 엄청 이렇게 촘촘촘촘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써있는데, 일단은 기본 코스 입문자용은 이 칫솔이 필요가 없나 봐요. 얘를 동전 크기만큼 그냥 덜어서 물이랑 거품 내서 그냥 폼클렌징 하듯이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헹구는 거고, 딥클리닝 코스는 브러쉬에다가 얘를 이렇게 짜요. T존이랑 콧볼 같은데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끼는 부분을 닦아내서 헹구면 되고, 전문가 코스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다 그러면 물기가 없는 피부에 요거를 직접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마사지 한 다음에 닦으면 된대요. 헤어랑 바디에도 쓸 수가 있대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모공 브러쉬를 정말 많이 봤지만 이렇게 진짜 칫솔같이 생긴 모공 브러쉬는 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늘의 택배 뜯기는 끝! Happy birthday cake 받을 겁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일주일 날아 Happy birthday to you. 딱딱할 줄 알았어, 저 글씨는.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밥. 해야 되지? 어제 가지고 온 케이크 먹으면서 편집할 거예요. 택배 뜯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눈크에서도 샀어요. 뭐를 짠 요거 탱글
티저 이거 뭐더라? 얼티밋인가? 뭐 그런 거랑 이거 탱글 티저 오리지널 미니랑 박스가 하나 더 있죠. 두 번에 나눠서 샀거든요. 왜냐면 쿠폰을 매겨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이거 탱글 티저에서 이렇게 이거 뭐냐 드라이하는 빗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거 나무 빗까지 샀어요. 이거 나무 빗은 타티아나라는 브랜드 거예요. 왜 샀냐면 일단 탱글 티저는 제가 원래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직구해서 썼었거든요. 그때 직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쓰는 게 이거 탱글 엔젤 이게 미니일걸요. 작은 거랑 이거 웻 디탱글러인가? 젖은 머리에 쓸 수 있는 젖은 머리 거의 전용이라고 나온 이거랑 그리고 서랍에 지금 그거 탱글 티저 컴팩트 있죠? 네모나게 생긴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물론 탱글 티저가 솔직히 다 똑같긴 해요. 그냥 디자인만 다르고 사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난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 새로운 탱글 티저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눈크에 들어갔더니 눈크에서 탱글 티저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일단 얘는 탱글 티저 오리지널 미니. 아 이게 근데 제가 탱글 티저 이거 탱글 엔젤 이거를 진짜 오래 썼어요. 그래가지고 보이죠? 이게 다 바깥으로 휘어버렸거든요. 이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했는데 쓰는 데 문제가 없거든요 또. 그래서 나름 잘 쓰던 차에 어쨌든 뭐 다른가? 완전 똑같아. 그냥 손잡이가 있고 없고. 아 얘가 뭔가 더 긁히는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그건 얘가 이미 너무 이 빛 뭐야 이게 너무 휘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컴팩트 그거는 제가 진짜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아예 뻗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하지만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가끔 여행 갈 때 놀러 갈 때 들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뭐냐 롤빗 드라이 이렇게 차라락 많은 거고요. 탱글 티저의 최대 장점은 엄청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탱글 티저 얼티밋 피니셔. 오 이거 다르다. 일단 대다 크고 얘는 빗 이렇게 두 겹으로 되었어요. 아 얘도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 빗 뭐야 이게 가늘잖아요. 근데 얘는 끝부분이 굵어요. 그리고 탱글 엔젤이랑도 비교를 하면 얘도 일정한 굵기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굵은 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올수록 가늘어지는 타입이고 다른 것보다 여기가 더 탄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시원해. 마무리 안 해서도 될걸. 그리고 요 타티아나 빗은 왜 샀냐? 요런 나무 브러쉬가 요즘에 뭐지 그 셀프 마사지 뭐 이런 걸 보고서 되게 꽂혔어요. 이거 근데 그렇게 시원하지 않은데? 내 생각만큼? 이상한 일이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시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거 파우더룸에서 그 파로미안서 MOTD 제품 해가지고 보내주신 건데 제가 좀 이따가 요가를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해야겠다. 이거 그거 파우더룸에서 만든 화장품 브랜드 있죠? 이게 뭐더라 이름이? 올 마이 띵스라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 보이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 그 빛 얘기하면서 괄사 주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와가지고 뜯을 것입니다. 그 막 물속불 괄사 뭐 도자기 괄사 뭐 이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물속불 괄사를 제일 추천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하던데 동물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좀 약간 거부감이 있기도 하고 물속불 괄사는 관리를 어떻게 저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게 이제 막 썩고 부식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무난하고 저렴한 로즈쿼츠 괄사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물속불 괄사라고 해서 그게 살아있는 물소로 만든다는 얘기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도 굳이 동물로 만든 거를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 두 개 배송비까지 해서 만 얼마 정도에 샀고요. 하나당 4,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파우치가 두 개 들어있고 이거 안 깨뜨리게 조심해야지. 제가 구매한 데서 보니까 날개형, 물고기형 그리고 토끼 모양으로 생긴 거 하트 모양으로 생긴 거 이렇게 있던데 그냥 무난한 날개형을 샀어요. 그래서 뭐냐 이거 괄사 마사지를 하면 매일 꾸준히 하면 2주면은 효과가 난대요. 이거를 꾸준히 해가지고 한 달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고 택배 뜯을 겁니다. 택배도 온 지 좀 됐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뜯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브이로그가 맨날 택배만 뜨다가 끝나는 것 같아. 호랑이 비누. 이게 무슨 피부 진정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던데 귀여워서 써보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스 세럼인데 나는 이렇게 똑같은 건데 얘는 30ml, 얘는 10ml일걸요? 그리고 이거는 헤어 저거다. 제품은 이렇게인데 이거를 이게 뭐 시스템 12345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뭐지 머릿결, 헤어, 두피에 맞는 거를 고르면 되는 건데 극순상모용 6번 세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개가 한 세트인가 봐요. 저희가 코로나라 요새 이렇게 뭐 오는 걸 자제하고 있긴 한데 오늘은 뭘 사러 왔어요. 이 사람 유튜버 다 됐네. 얘는 왜 안 나와 있지? 좋아 봤어요. 좋아 소품으로 쓸 거. 택배를 뜯어 보겠습니다. 제 친구들이 카카오 선물하기로 택배 아니 뭐냐 생일 선물을 몇 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거의 다 왔어요. 하나 빼고 하나는 그 슈렉 모자인데 정말 놀랍게도 주문 폭주로 품절이 돼가지고 뭐냐 2월달에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요거부터 뜯을게요. 에스더버니 슬리퍼입니다. 제가 이 에스더버니 슬리퍼를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에스더버니 안돼 보내줬었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사이즈가 230밖에 없대요. 그래서 230 보내줬는데 제가 35 정도 신거든요. 슬리퍼니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오, 완전 딱 맞음. 이것도 이제 다른 친구가 제 취향일 것 같다고 보내줬어요. 밤비. 밤비는 제가 골랐어요. 너무 예쁜 유리컵. 사이즈도 심지어 커가지고 너무 좋아요. 우유 따라먹는 게 제일 예쁠 것 같긴 하다. 이런 너무 예쁜 유리컵입니다. 엄청난 거를 또 친구가 보내줬는데 이게 애플워치 그 충전 뭐라 그러지 이거를? 충전 거치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TV 여기다가 저 애플워치 충전기를 이렇게 끼워서 쓰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좀 큰데 근데 요건데 친구는 라이언을 선택해서 보내줬지만 전 라이언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피치로 바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오를 제일 좋아하는데 네오는 굿즈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누리가 보내준 건데 누리가 또 어둠 속에서 화장을 하는 저를 위해 아주 이렇게 센스 있는 LED 거울을 보내줬어요. 아 이렇게 돌려서 고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밝아. 충전식은 아니고 분별해서 쓰는 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택배는 끝.